과연 그럴까요? 미나리 걱정하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. 자, 제가 미나리 요리 맛있게 끝내주게 해드릴게요. 미나리 왔습니다. 미나리 왔습니까? 네. 바로 이 삼겹살이 미나리 요리의 구세주. 그렇죠. 미나리 삼겹살 구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과 미나리가 만났다? 의외로 이 둘의 궁합이 환상적이라고 하는데요. 미나리의 향긋함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. 기름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요. 고기의 특유의 잡내 이런 게 싹 사라집니다. 그래서 더욱 돼지고기도 맛있어지고 또 여기 굽은 미나리 이 잎도 아주 맛있습니다. 미나리 향이 입안 가득 퍼지고 아삭한 식감으로 느끼함도 다 잡아주니 삼겹살 얼마 못 먹는 사람도 무한 리필을 외친다는데요. 곧 있을 미나리 축제에서는 미나리 삼겹살 구이가 무료로 삼촌객들을 기다리고 있을 예정인데요. 놓치면 안 되겠죠? 네. 끝내줍니다. 입에서 향 녹아요, 녹아. 네. 마누라도 못 줘요. 네. 이 부부만큼이나 효능도 찰떡 궁합. 돼지고기랑 이렇게 미나리랑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돼지고기는 체내의 문지 부분 이런 부분을 체외로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미나리는 그보다도 더 초미세먼지 이 미나리가 또 혈액 내에서 빼줍니다. 그래서 돼지고기랑 미나리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때 빼고 광 내고 이런 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. 명의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는 미나리가 갈증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술독을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. 미나리 삼겹살 구이 먹고 건강한 봄을 나보는 건 어떨까요? 아싸 미나리 짠! 올 봄에 미나리하고 드시면 몸청소가 싹 되고 뭐 여름 가을, 겨울 잘 버틸 겁니다. 미나리를 먹으면 봄이 옵니다. 얼른 봄이 오도록 운동에 미나리 드시러 오세요. 이번 봄에는 봄미나리랑 또다리 먹고 건강한 겨울 하세요. 코앞으로 다가온 춘삼월. 반가운 봄 손님과 함께 봄 불청객도 오고 있다는 소식. 제철 맞아 더 만나고 영양 만점인 도다리와 미나리 먹고 충곤증과 황사, 미세먼지 확 날려버리세요. 도다리와 미나리의 봄맛 대결.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잘 봤습니다. 저희 생선수데이가 다 좋은데 네.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. 뭐요? 방송 시간이 먹는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. 괴로워요. 딱 저녁 시간이라. 이 시간대에 이 미나리 삼겹살 구이 이런 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. 네, 정말 괴로워요. 앞으로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상추쌈 말고 꼭 미나리랑 같이 먹어야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이 삼겹살이 미세먼지를 또 이렇게 싹 잡아준다고 해요. 네. 그런데 미나리도 미세먼지를 잡아준다고 하거든요.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봄에 정말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오는 3월 1일부터 한 달간 양산에서 원동 미나리 축제가 열린다고 하고요. 거기다가 이 미나리가 듬뿍 담긴 삼겹살 구이도 무료로 시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. 여행객들은 축제 구경하시면서 많이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참 좋은 기회네요. 네. 놓치지 말고 가봐야겠습니다. 꼭 가겠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요. 지금 이맘때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손맛. 도다리 낚시. 도다리, 예. 아니 도다리가 식탐이 강해서 줄낚시를 한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. 네. 재밌겠어요.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이게 먹이만 보이면은 네. 덥석덥석 문다고 해요. 네. 이 미나리와 도다리가 지금부터 그리고 5월달까지 딱 제철이라고 하니까요. 이 손맛 좀 즐기시고 그리고 도다리 먹으면서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쑥은 충곤증을 예방한다고 하니까요. 이 도다리에 쑥국을 듬뿍 넣어서 건강도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늘 이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는데요. 네. 올 봄에는 도다리와 미나리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. 맞습니다. 꼭 먹을 아니 거예요. 봄은 네. 금방 지나가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저도 얼른 가서 봄맛 느껴봐야겠습니다. 네,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